아직까지도 그 스피치와 퍼포먼스를 했다는 게 아직 믿겨지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특사를 받고, 임명장을 또 받고, 대통령님과 함께 이렇게 뉴욕에서 뉴스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시간이 멈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뭔가 좀 희망과 진전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서 너무 뜻깊고, 지금도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제가 수백 번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J-Hope, I wonder what encouragement do you give your fans about getting through the pandemic? And when will you feel comfortable to be able to go out on tour again? Your fans want to know when are you going to come back on tour?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에 대한 뭔가 되게 이 마음이 큰 만큼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백신 접종을 해서 이 상황들이 좋아져가지고 좀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팬 여러분들도 원하실 것 같고 저희도 너무나도 원하는 거고, 참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 대면을 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